FF 합성함수 그려봅시다. X가 0에서부터 2를 거쳐서 3으로 간다면 FX는 0일 때 3이니까 얘는 3에서 출발. 정의역이 1이 되면 얘는 0으로 왔다가 쭉 해서 얘가 2까지 가는데 직선이니까 중간에 1 거쳐서 이렇게 2로 가겠죠. 합성함수 생각해보면 얘를 정의역으로 받아들여서 F 입장에서는 3이 들어왔네. 3일 때 얼마? 2가 되죠. 0일 때는 3인데 얘가 직선으로 2가 3으로 가는 건 아니라 들렀다 오잖아. 그러면 여기를 3등분했을 때 3에서부터 2를 거쳐서 1을 갔다가 0이 되는데 1 되는 순간은 0에 왔다가 2가 쭉 줄어들어서 0 됐다가 다시 3으로 갑자기 올라가는데. 그 다음, 이번에 다시 정의역이 0에서 1로 움직입니다. 0에서 1로 움직이니까 3이 다시 0이 되었다가 1이 2까지 가는 거니까 여기까지 가겠죠. 삼각형 또는 직선이니까 여기 함수값은 1인 걸알 수가 있고. 그래서 얘는 2가 될때 1까지 가는데. 그러면 x의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합성함수의 움직임을 보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x가 0일 때는 2에 있습니다. 근데 얘가 1될때 여기 3으로 가는데 바로 가는 게 아니라 3등분해서 요쪽에서는 3분의 2가 되는 지점에서는 0으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1에서 2를 가는 동안 3, 0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1까지. 얘가 합성함수. kx 플러스 1을 그릴 건데 y절편이 1이고 직선을 쭉 그어서 실근이 4개가 되려 그러면 k는 0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 기울기가 0이 되는 얘는 생각하지 마세요가 되는 거고 위쪽으로 가면 실근 3개죠. 안 되는 거잖아. 여기서 요렇게 가게 되면 얘는 4개니까 괜찮은 거네. 그럼 어디까지 가능할까? 요점보다는 위에 있으면 되죠. 그럼 요점을 지나는 직선보다는 요 사이가 답이겠네. 자, 여기는 두칸갈때한칸 내려왔으니까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임을 알 수가 있고. 맞죠? 내가 옆으로 퍼지게 그렸지만 X가 두칸갈때 여기는 한칸 내려오는 거니까. 0,1이랑 2,0을 지나니까. 그래서 요 사이가 답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K 0. 여기서 그걸 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분의 1.